자, 본문 3 가겠습니다. 왜 신인수 저에게 이런 어려운 주제를 주시나요? 아, 어렵네요. 자, 어쨌든 그 The Art of Creative Advertisement인데 여기에 쓰인 이 art란 말은 진짜 예술이 아니죠? 앞에서 말했던 artistic design 어디 있죠? 여기 있죠? artistic design 그 다음에 readable language 그 다음 technological trend의 줄임말 중에 지금 artistic design 우리가 조금 전까지 했어요. 지금 본문 3은 뭐가 나오는 걸까요? 자, font design이라고 그러죠, 우리. 는 take advantage. take advantage of 하면 무엇을 이용하다라는 뜻이죠. 자, 적어드려요. 이건 수고로 외워야 되겠죠. take advantage of 무엇을 이용하다. 단어로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 황금 비율이라는 것을 이용을 한답니다. to achieve, 뭐뭐 하기 위해서죠. 뭐 하기 위해서? 그, balance니까 균형을 그들의, their use of letters. 글자들의 이용에 있어서의 균형감을 뭐 맞추기 위해서, achieve,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목적. 부사로 쓰이는 to 부정사. 자, 그 다음에 What's so amazing about this ratio? 이 아까 했던 단어 비율이란 단어 이러한 비율에 관련된 놀라운 것은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까? 라는 뜻이고 It is the fact that 드디어 나왔네요. 이 that은 지금 여기 나왔지만은 접속사 되시죠. 접속사 중에서도 이렇게 앞에 무엇과 그렇죠. The fact라는 선행사처럼 보이지만 이것과 이 뒤에 있는 문장이 같은 동격을 나타내는 뜻이라 그러죠. 이게 접속사라는 걸 증명할 만한 방법은 이 뒤에 쓰이는 문장이 어째야 된다. 그렇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쓰이죠. 완전한 문장이 뒤에 동반되는데 내용 봤더니 그것은 사실 그것은 the fact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사실입니다. 그게 뭔데 봤더니 그것은 주어 has 가지고 has had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져왔다. 자, 여기서 잠깐 볼 만한 문법 뭐 그죠? have an impact on A의 영향을 미치다. 에이에 영향을 주다는 뜻이겠죠? 자, 그것은 이란 주어는 has had 뭐뭐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죠. 큰 영향을 impact 어디에다가 on the design of advertisement and font 광고라는 것과 그리고 폰트라는 것은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라는 것은 the fact 바로 그 사실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무엇이 이 황금 비율의 어떤 놀라운 점이냐? 이것이 영향을 엄청 미쳐 왔다는 거죠. 자, 여기 부분도 우리가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바로 이 레이쇼에 대한 아주 영향이 광고와 그 다음 이 폰트라는 이 부분의 디자인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쳐왔다라는 거. 두 번째로 또한 접속사. 최근의 연구는 recent study 보여주기를 이때 that도 접속사죠. 접속사 that으로 사용되겠죠. 자, 사람들은 자, find logos. 자, 이때 중요한 거, 이 find란 단어도 한번 조금 알고 갈게요. 우리가 항상 느끼지만, find란 단어가 문장에서 사용이 되는 용법이 그냥 진짜 뭔가를 찾다란 뜻 말고, find란 단어 뒤에 이렇게 어떤 목적어가 나옵니다.
만약 여기까지만 나와버리면 진짜 뭔가를 찾다란 뜻이야. find 뒤에 그냥 목적어만 이렇게 쓰면 무엇을 찾다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또 뭐가 나오느냐?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뭐이 단어가 뭐 주로 이제 뭐 우리가 이 목적격 보라고 쓰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뭐 명사도 가능하고 또는 주로 이제 형용사. 형용사를 주로 많이 쓰죠. 자, 이러한 것들이 목적격 보호라는 자리에 들어간 이런 형태의 find는 뜻이 좀 다르죠. 자, 그 말은 뒤에 오는 목적어가 오가 OC라는 것을 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라는 것을 알다란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이 find는. 그래서 내용 보니까는 사람들이라는 주어가, 자, 여기서 동사는, 동사 뒤에 목적어는 바로 이 로고입니다. 로고스. 자, 그런데 이 로고인데 뒤에 using은 사용하는이라는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줘요. 여기 문장에 뭐뭐 하는 로고죠. 자, 황금 비율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이 황금 비율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바로 이러한 로고들이 자, 뒤에 쓰이는 거 바로 그렇죠. Attractive and balanced. 둘다 지금 보면은 attractive는 형용사. 그러면 뒤에도 똑같이 형용사 나오겠죠? balanced는요, 역시 그것도 형용사. 형용사인데 지금 보다시피 ed가 붙은 것으로 봐서 과거 분사. 왜? 과거 분사가 형용사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것들이 목적격 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그 최근의 연구들은 보여주기를 사람들이 뭐 한다. 로고인데 이 황금 비율을 이용한 로고들이 아주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균형감 있다라고 안다란 사실을 보여준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보다시피 뒤에가 형용사가 이렇게 보호자리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쓰인다라는 거꼭 명심해 두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장에, many of the most popular brands. 자, 일단 이 문장에서 문장의 주어는 many입니다. many는 쓸수 있는 복수죠. 사실은 many brands죠. 줄이는 겁니다. 뭐뭐들 중에라는 말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들 중에 상당수들은 많은 수가 동사 make 수일치 자 만든다 make perfect balance니까 뭐야 완벽한 비율을 뭐 만든다는 것은 균형을 이룬다 안 받는 뜻이 되겠죠 그들의 로고에서 그 다음에 보다시피 컴마가 나오고 그 뒤에 ing 모르겠어요. 분사구문이겠죠? 분사구문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구문이 되겠고 이 문장 안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일까요? 일단 이것도 중요하고 여긴 또 이것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make use of라는 게 무엇을 이용하다는 뜻이잖아요. 또 자, 이그 많은 광고 브랜드들 중에 많은 로고들, 브랜드들 중에 많은 수가 그들의 로고에서 많은 무엇을 이룬다. 퍼펙트한 그 균형을 이루는데 바로 이그 황금 비율이라는 것을 이용하여란 뜻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럼 사실은 요것도 이렇게 굳이 바꾸시면 접속사, 그다음에 주어, 그다음에 바로 이 메이킹 부분이 동사가 되겠죠? 자, 메이킹이란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인 이 메이크하고 같은 시제니까 그냥 메이크를 쓰시면 되겠죠. 주어는 many brand라고 하는 그냥 they라고 쓰겠습니다. 자,
다음에 뭐 굳이 이제 앞에 접속사를 꼭 갖다가 집어 넣어야 된다면 뭐뭐 회사는 뭐뭐 and를 쓰셔도 되겠고 they make 그다음에 나머지 뭐 use of 어쩌고 나오겠죠. 나머지 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의 분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정도. 자, 그래서 뭘 이용해서 현금 비율을 이용하는데 그 뒤에 쓰는 또 위치도 중요하죠. to 위치. 왜냐하면 그냥 위치 모르는데 to가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to는 사실 어디서 왔느냐? 맨 뒤에서 왔죠. 맨 뒤에서. 왜요? 이 to는 맨 뒤로 보내야 되니까 사실은 to. 자, 뭘은? 그리고 앞에 문장에 있는 선행사. 바로. 그래서 이 golden ratio라는 게 뒤에 가서 붙어야겠죠. 그래서 to the golden ratio라는 형태가 to가 좀 크게 보이면 좋겠네. to가 좀 크게 보이겠어. to the라고. 요게 되게 요거 두 개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생략이 아니고 얘는 지금 앞으로 가 있죠. 여기 1이. 자,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아 우리의 눈들은 자, are attracted 뭐야? 매력을 받는 거죠. 어디 어디 에라고 쓰인 투죠. 그 황금 비율에. 그래서 이 투가 앞으로 가서 투 위치가 된 겁니다. 요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요거.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자, 그 많은 인기 있는 브랜드들 중에 많은 수가 완벽한 균형을 그들의 로고에서 이루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황금 비율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고, 이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 자, 바로 우리의 눈을 끌어당겨진다. 우리의 눈은 거기에 끌어당겨지는 황금 비율이라는 것을 이용한다. 이런 식의 예상이 되겠죠. 상당히 어려운 문장 문법이네요. 자, 그 다음. 게다가 추가로라고 하는 in addition. 자, 이거는 접속사 암기, 그죠? 게다가 또 다른 하나의 대상인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그죠? typograph라는 또 다른 하나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첨가가 되는 거죠. 게다가 덧붙여서 뭐 비슷한 말로는 besides 또뭐 moreover 등등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게다가 이 타이포그래피란 것은 아주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그러한 도구인데 여기도 지금 와우 위치가 나왔는데 그냥 위치가 아니라 앞에 게다가 앞에 with 위치가 나왔죠. 이것도 어떻게 방법은 이 무엇을 그렇죠 위치를 메인 뒤로 사실 빼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에 무엇인 선행사인 creative to를 뒤에다가 넣어줘야겠죠. 더 to라고 줄여 쓸게요. 자, 해서 보시면 자, 그 타이포그래프는 아주 창의적인 도구인데 그것과 함께 당신은 add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tra 여벌에 또는 추가적인 artistic feature, 예술적인 특징 등을 어디에다가 add a to b죠? 광고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게 뭐? 이 to를 가지고라는 요 부분이 요렇게 앞으로 그리고 얘는 관계대명사 선행사와 같기 때문에 생략. 요렇게 된 문장이 to 위치가 되죠. 자, 요렇게 바뀐다라는 거. 자, 까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게 서술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 부분은 중요한 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지금 자 내용 더 봅시다. 그것은 it is about designing letters. 그것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무엇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자 지금 문장에서 그이 디자이닝이라는 것은 앞에 about라는 보다시피 뭐가 쓰였습니까? 그렇죠? 전치사가 쓰였죠? 전치사 뒤에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갔다? 동명사가 썼죠.
해석 무모하는 겁이라고 해석하니까. 그것은 디자이닝, 말 그대로 디자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뭐를요? 레터들, 글자들을 디자인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이때 그것이라는 게 앞에 나와 있는 타이포그래피를 가리켰죠? 자, 그런데 이 글자들을 뭐 하기 위해? To make the written message more appealing. 좀더 쓰여진 그 메시지를 appealing. appealing이란 말은 뜻이 뭐죠? appealing은 매력적인, 그렇죠. 우리가. 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그 쓰여진 글을, 그 메시지를 더 모호하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음마기 위해서겠죠. 이 make에 쓰이는 to 부정사는 바로 부사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 자, 뭐, 그런 정도가 우리가 사용되어 있고, 해석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들을, 그들의 쓰여진 그 어떤 메시지가 더 눈에 확 띄게, 또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어떤 그러기 위해서 뭐, 글자를 디자인하는 것이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타이포그래피는 매우 effective,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단어들은요, words are, 이제 words는 앞에는 letter 같은 뜻이죠. letters. 이 글자들이란 것은 usually the first thing. 최초의 것이죠. 첫 번째 것. a person see. 사람이 보는. 자, 근데 지금 두 문장 사이에는, 그렇죠. 사람이라는 주어가 본다라는 동사. 그런데 뭘 보는지가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하 또는 which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이 보는 최초의 것입니다. 그리고 they can be used. 그들은 이때 그들도 앞에 있는 그 words를 말하겠죠. 그들은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To express. express는 표현한다죠. 자,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자,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뭐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To express. 뭐를? overall 이란 말은, 그렇죠. 전체 의지요. 전반적인. 전반적인. feeling of the contents. 그 컨텐츠의 느낌이죠. 컨텐츠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요 부분 빈칸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자, 타이포그래피란 것을 왜 쓰냐? 그것은 굉장히 효율적인데, 그리고 이것들은 자,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거고, 굉장히 이것들은요, 그 컨텐츠의 느낌, 전체적인 느낌을 overall feeling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의미한다. It means that. 이때 대신 접속사죠. 뭘 의미하느냐? 사람이 can immediately, 즉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이해한다는 게 핵심이겠죠? 뭐를요? What ads are about. 그 what the ads are about은 그 광고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여기 부분은 지금 원래는 What are the ads about라는 의문문을 무엇으로? 그렇죠. 바로 간접 의문문으로 바꾼 거죠. 자, 그 광고들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라는 거를 그 광고들은 무엇에 관한 것인지로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의문사, 전체로 봤을 때는 의문사,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간접어문이 쓰이는 거. 자, 여기 부분이 타이포그래피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타이포그래피란 것은 첫 번째, 아주 뭐다? 효과적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첫 번째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전반적인 느낌을 뭐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그 광고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즉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요 부분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